반갑습니다. 열풍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꿍슬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다음에 간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간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롱까지 전부 다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니면 원장님 샵에 좋은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요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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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그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곱슬이신데 약간 이렇게 쫙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륨이 있으면서 약간 시컬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제가 커트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제가 샴푸실에 가서 일단 모발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면 젖어 있을 때는 지금 생머리 같아요. 근데 완전 건조하고 나면 곱슬이 막 일어나는 소수성 곱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발의 3분의 1은 데미지가 굉장히 손상이 심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우리 피카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P1이라는 제품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P1을 가지고 제가 저희 P라인에 있는 펌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P라인에는 P1이 있고 P2가 있고 PB가 있어요. 그래서 모발 진단을 하셨을 때, 자, 굉장히 쉽고 빠르게 머만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발은 항상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피카는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데미지가 많은 부분에는 제가 지금 PB, 예, 손상 모형이에요. 그래서 자, 손상이 많은 부분에 제가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버진 쪽에는 지금 소수성 곱슬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제가 간곱슬 펌제를 만들어 놨어요. 얘를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원장님들이 손상이 있을 때 어떤 비율을 모발 진단만 정확하게 하셔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빗질을 쭉 이렇게. 자, 계속해서 하고 이렇게 도포한 다음에 열 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컬 테스트 해보니까 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간곱슬용이에요. P1. 그래서 자, 조금 더 강하게 환원제를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하셔서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싹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많이 올라오죠? 네.
향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탱크 챙기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제가 또 담수 연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카의 그 트리플 연화를 했어요. 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부분이 데미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또 우리가 연화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서야 연화가 된 거예요 물어보셔서 조금 더 제가 드리자면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해보세요.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쓰러지면 연화제가 조금 부족하겠지, 환원제가. 자, 쓰고 있습니다.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건조하고요. 저희가 그 곱슬이시잖아요. 곱슬이라 저는 밑에 웨이브보다 결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매직으로 먼저 볼륨 매직을 먼저 프레스 작업을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커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고객님의 두상에 따라서 3등분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입니다. 우측에 자, 제가 지금 할 거는 19mm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끝까지 19mm로 하셔가지고요. 자, 시컬펌이지만 저는 조금 모발이 가늘어요. 그래서 약간 탄력을 주고 싶어서 여기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네, 지금 180도예요. 자, 가려주시고 네, 그냥 우리가 한 바퀴 반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자, 요 연예인 덮개로 덮어주시면 조금 더 탄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22mm로 할게요. 온도는 지금 160도네요. 자, 손상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160도로 프레스 작업,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한 뜸 정도만. 자, 여기 약간 이렇게 층이 있죠? 디스커넥션으로. 그래서 약간 여기도 있고 이 부분도 있으면 그냥 2초씩만 이렇게 뜸을 들여주세요. 그러면 빠지는 게 와인딩 하시면서 빠지는 게 불편한 게 없을 거예요. 끝이 다 들어가시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자, 두 바퀴 다려주시고 예. 자, 곱슬을 피면서 이렇게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매력 있죠? 우리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 보세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은 제가 19mm로 할게요. 19mm로 저희 지금 피카에 새로 나온 P1과 PB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연화를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자, 두 바퀴 돌려주시고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여기도 한 바퀴 반 정도.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뜸을, 네, 끝이 여기라서 이렇게 디스커넥션이죠? 층이 있어서 천천히 2초씩만. 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이렇게 돌돌돌. 피카의 P1, P2, PB 네, 저희 제품도 한번 또 활용해 보세요. 굉장히 원장님들이 부담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자,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네, 자, 이렇게 하니까 톡톡톡하고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꼭 잡으신 다음에 네, 이러면 시컬이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와요. 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님 모발은 지금 소스성 곱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롱 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에 두 번째 판넬은 제가 지금 22mm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올라왔죠. 잘 올라오죠.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버튼이 꺼져서 이렇게 저온이 됐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하는 게 버튼을 다시 누르면 돼요. 얘네는 열 환원력이,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또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또 편하게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펼칠게요.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마지막, 백파트의 마지막 판넬인데 보시면 여기에 데미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열을 잘 활용할 줄 알으면 더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현재 160도인데 이 상태에서 자, 잘 봐주세요. 우리가 아이롱에 있어서 열도 갖고 놀 줄 아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머, 다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얘를 꺼주세요. 이렇게. 꺼주시면 이제 저온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만 활용해서, 예, 아이롱 와인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백에 하나 둘 셋, 총 일곱 개예요. 그 앞에 한 개,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그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했어요. 그리고 저희 영양제 중에 마스크가 있는데 그걸로만 가볍게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자,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그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자, 또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또 그 새로 나온 P라인의 펌제를 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시컬펌 예쁘게 또 만들어 봤어요. 자, 곱슬이 굉장히 잘 펴졌죠. 그러니까 소수성 곱슬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또 숱도 없어요. 근데 볼륨감도 있으시면서, 네, 굉장히 예쁘시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희 그 P라인하고 오일을 이렇게 잘 믹스해서 하시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